whatever dark, whatever hard, whatever terrible it is right now, it will be over. And then sun will come out like night and day. And there will be people around you who will need you, who will need your love, who will love you back. And first of all, this is you. You need your own love. Hello, 빈 부부입니다. 여기 어디일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나랑 동이랑 둘이 이렇게 시골에 그냥 lost in 시골.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동이 아프고 나서 저도 몸 힘들고 동이 보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시댁에 왔어요. 시댁에서 어머니 해주신 밥을 먹고 할아버지 동이를 보고 저는 조금 몸 회복 중이에요. 오늘 동이 6시 일어났거든요. 6시. 그래서 지금 아침 8시인데 벌써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동이는 자. 저는 여기 이쁜 풍경, 이쁜 날씨, 이쁜 시골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역시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보람이 있다. 햇빛 뜨거워지기 전에 시원하고 이쁘고 이렇게 몸 충전. 저는 딱 맞아. 너무 완벽해. 도시 힘들어. 시골에서 살고 싶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갈수록 많이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다시 시골 떠나가고 싶다.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이쁜 산. 이렇게 이쁜 거 보기만 해도 행복을 느낀다. 자, 자, 가야지. 이렇게 푸른 강물, 하늘, 산, 나무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행복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루를 시작하면 뭔가 힘도 되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았다, 벌써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한테. 저는 완 시골을 잘 맞는 사람이에요. 동이도 그렇겠지? 조금 더 자, 동이야. 엄마 조금 더 이렇게 명상하고 집에 간다. 아잇! 아잇! 진드기! 아잇! 아잇! 여기 이렇게 길 걷다가 자전거 타시는 분 되게 많이 왔어요. 이것도 진짜 멋있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자전거 타시기 즐기는 분. 어?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저도 그 사람들 보고 장기 부여가 돼. Something special. 사실 저는 5월 달에 우울증 같은 거 조금 있었어요. 조금도 아니고 사실 하나도 이유 없이 새로운 집에 와도 나쁜 일 없어도 일들 없어도 동이 잘 있어도 갑자기 너무 불행되었어요.
그래서 아, 극복하려고 상담도 받고 모든 전 친구들이랑 이야기 많이 해보고 다시 힘내고 싶었는데 아, 그동안 잘 버티고 이제 제 생각을 극복을 했었어요. 아, 많이 사랑 아, 주시는 분 덕분에, 남편 덕분에. 여보 안녕. 남편 지금 아, 일 끝나고 집에 있어요. 일단 제가 느꼈던 것을 그리고 아, 자기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머니 친구 동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뭐 끝내고 일단 제가 느꼈던 것 확실히 힘주는 일 꼭 있어야 돼. 애기 키울 때 아니면 뭐 직장만 다닐 때 이거에 빠지면 그리고 다른 행복 다른 좋은 감정 해주는 아, 취미 같은 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왜냐면 동이 너무 집중하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즐기는 일 너무 포기하고 제가 어떻게 행복했는지 어떻게 자기를 행복해 해주는 방법을 나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제가 행복하고 싶었는데 제가 뭘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었어요. 그때는 제일 힘들었었어요. 뭘 해도 아무 감정이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 느낌 없는 상태. 그냥 맨날 집에만 있고 애기만 보고 어디 안 나가고 어디 나갔을 때도 별로 뭐 저 도시 뭐 카페 식당 그게 네,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something that works for me 확실히 자연 I recharge from nature. Just going to the forest, seeing the mountains, seeing the water, sun.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얼마나 졸려도 얼마나 힘들어도 이 느낌을 극복하고 나오면 보람이 느껴요. 보람. 이렇게 지금 올해도 얼마나 힘들어도 목표를 생각하면서 쭉 노력하고 살아요. 어색하지만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누고 싶은 생각 something I just want to share not teach not show just share my experience and my thoughts. 애기 낳기 전에 확실히 이런 취미를, 이런 일 꼭 찾아서 꼭 잡아야 돼요. 이거에 나중에 힘을 충족하기 위해서 whatever it is, it's yoga, any kind of sports, art, music, cooking, of course some kind of job. Any kind of job that you really enjoy that just gives you power has to recharge you has to be in your life and then if you're really down like emergency 비상
just get out to the forest, to the nature, to see the ocean, to listen to the waves, to listen to the wind. Exercise. I think that will work.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악 듣고 먹는 거는 doesn't work for me. No, doesn't work for me. But then later can be, but not now. 지금까지는 맛있는 거 이렇게 맛있는 걸로 위로해 주려면 그때 다 먹고 또 느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It has to be something non-material. Something more spiritual. Life is beautiful. There are many ups and downs all the time. Drinking a cup of water and having an apple, all these things, all these little choices, they really add up to your, the quality of your life. And then accepting everything. Accepting the fact that you can be angry, you can be sad, you can be down, you can be depressed. All this is really normal. And this will be also over. 일단 여기까지. 예. 일어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좋은 풍경 한 번씩 보고 중정하고 행복하세요.